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5장을 본문으로 해서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함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제 오후 몇 시간 지나고 나면 새해가 밝아올 것입니다. 하늘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함 없이 건강한 몸으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평생 주 앞에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 종들의 각자의 재능에 따라 주인의 소유를 맡깁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돌아와서 그들에게 맡겼던 재산에 대하여 결산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 종에게 각각 그 사람의 재능대로 능력대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겼는데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맡긴 사람은 갑절을 남겼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때 주인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가져온 사람을 칭찬하고 한 달란트를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져온 종을 책망했습니다. 먼저 자기의 소유를 맡긴 주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에 나가서 받는 하루 일당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루에 나가서 10만 원을 번다고 하면 6천 데나리온이면 무려 6억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세 사람을 믿고 자기의 재산을 맡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각자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우리의 재능대로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주인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각기 재능에 따라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분에게는 선생님으로서 사명을 주어서 학교에서 잘 가르치도록 하고, 학생은 학생의 신분으로서 성장할 때까지 잘 가르침을 받은 것이 학생의 신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가지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사명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잘 섬기고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법조인은 이 법률을 집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직장인은 그 직장에서 자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통해서 유익하게 그 남겨진 재산을 잘 사용해야 되고, 예술인은
그에 주신 달란트로 그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야 되고, 의료에 있는 병사람을 잘 치료해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데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옵니다. 돈이 돌아와서 그들과 한 모든 예행을 가지고 결산하는 것입니다. 25장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모든 행위대로 그 결과를 보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가 한평생 한 일을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이미 그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서 그것이 재판단에서 하나님 앞에 쫙 펼쳐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갑절로 남긴 자들에 대한 칭찬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갑절을 남겼는데 그 종들의 자세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장 20절입니다.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내게 주인이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게 주인이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렇게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 열매를 맺게 된 것은, 갑절에 이익을 얻게 된 것은 주인에게 그 주신 것을 통해서 내가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내가 이같이 갑절로 열매를 맺게 된 것은, 남길 수 있게 된 것은 주인이 저를 믿고 많은 것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주인에게 한 것입니다. 주인에게 주신 것을 거 가지고 내가 열심을 해서 내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큰일 하면 자기 자랑을 합니다. 내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업이 잘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좋은 자리에 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된 것, 잘못된 것, 잘못된 것은 내 탓이고 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런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한 해 동안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인 때문에 주인의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잘 됐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니까 주인이 그를 칭찬합니다.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이나 23절 다섯 달란트 받고 다섯 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두 달란트 받고 두 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칭찬이 똑같습니다. 그렇다 토시 하나 뜰리지 않고 두 사람에게 한 칭찬이 똑같은데 그 칭찬의 첫 번째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잘했도다. 잘했다.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우리는 만사가 형통입니다. 세상에서 좀 잘되는 일, 뭐 잘못된 일 있지만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잘못된 것은 잘되게 만들어주시고 잘되는 것은 더 잘되게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했다.
그 다음에 착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마음이 착하고 올바르고 정직하다는 의미입니다. 탁월하고 우수하면 쓸모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착한 성품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엊그제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사무총장님과 점심을 했는데요.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유엔의 대표로 있으면서 모든 사람, 각종의 사람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 악한 독재자도 만나보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한 선한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얼굴만 보면 척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게끔 얼굴에 다 쓰여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난 악한 사람이라고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인상이 한 번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독재자들은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뻔뻔하고 전혀 자기 잘못을 못 느끼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어서 그냥 얼굴에 다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우선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은 늘 좋은 일만 하시니까 얼굴이 착한 모습이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성품이 온유하고 착해야 됩니다. 성진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 믿기 전에 잘못된 모습이고 예수 믿고 나서는 변화된 모습, 착한 모습, 온유한 모습,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뢰받는 종의 모습입니다. 내가 적은 일에 내게 맡겨진 일이 물론 사람의 편에서 볼 때 그 큰 일이지만은 주인의 편에서 볼 때는 주인이 워낙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적은 것을 맡기는데 거기 충성했으니 앞으로 더 큰 것을 내게 맡겨주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충성하였음에, 다시 한번 충성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충성하였음에란 말은 진행형입니다. 어저께도 충성했고 지금도 충성했고 앞으로도 충성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실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내가 말단 사올 때는 막 열심히를 해서 위 상사들에게 점수를 따고 승진되고 난 다음 적당히 게으름 피고 자기를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회주의자입니다. 사람이 처음에 충성했으면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삶을 다할 때까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성공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할렐루야. 적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은 나중에 큰 것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느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지금 다섯 달한테 두 달을 받은 사람은 종입니다. 하인입니다. 머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식사상이 올라가면 문 밖에서 두 손 목으로 기다렸다가 식사상에서 식사를 물러라 그럼 들어가서 상을 치워내는 사람이 하인입니다. 이제 너는 이렇게 내가 인정받을 만한 종이 됐으니 이제는 너의 신분을 상승시켜줘서 이제는 나와 함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내 잔치자리에 올라와라. 본인이 하인에서 주인과 동등한 신분으로 신분이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상승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고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하늘이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분도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늘이 형통되게 만들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존경하게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신 암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악하고 괴로운 종은 어떻게 됐습니까? 24절 25절입니다. 한 달한테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셨나이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에 대해서 삐뚤어진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주인은 아주 마음이 굳은 사람이고 주인은 무섭고 엄한 사람이다. 그래서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가서 내가 혹시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 주인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예 땅을 파고 묻어놓고 주인으로 돌아갈 때까지 괴롭히고 빈둥빈도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긍지의 생각을 가졌더라면 절대 선악을 따먹지 않았을 터인데 사탄이 뱀에게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긍지의 생각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 생각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부정의 생각을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하게도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삶이 파괴적이 됩니다. 하늘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자기만 망할 뿐 아니라 주변 사람 같이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긍정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서 긍정적으로 바뀌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을 주인이 책망합니다. 26절 3절에 이와 책망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헛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한 나라도 바처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 책망받고 쫓겨나는 그러한 무익한 종이 되지 말고 어리석은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치장받는 갑절로 받은 달란트를 열매를 맺는 그 종같이 칭찬받고 상업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 10월 9일 날 두 달 전, 두 달 반, 두 달 한 석 달 전이죠. 예. 92세를 일기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생활 떠난 척핀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1931년 4월 23일 뉴저지 아일랜드 이민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집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골프장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도 캐디도 하고 하면서 자기 용돈을 벌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척핀에게 하나님이 탁월한 사업가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10살 때부터 크리스마스 카드를 팔고 우산등을 팔아서 용돈을 마련했고 그리고 그가 대학을 가게 될 때도 도저히 미국 대학 등록금이 비싸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미국 대학 등록금이 한국 대학 등록금의 10배입니다. 그래서 공군에 입대해가지고 공군을 제대하고 난 다음 군 제대한 사람에게 주는 장학금을 가지고 미국의 명문 코넬 대학교에 갑니다. 이 코넬 대학은 미국 아이비리그 중에 미국 10대 대학 중에 드는 아주 명문 대학인데 여기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가운데 그가 학비가 학비를 마련해야 되고 생활비가 없으니까 직접 학교에서 샌드위치 만들라고 팔면서 그것으로 또 돈을 모아서 학비를 보탰습니다. 그가 파리 솔본 대학에 이제 가서 강좌를 들은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있을 때 가면 보니까 미 해군이 와서 주둔해 있었어요. 그들에게 나가서 면세품으로 향수 이런 것 갖다 또 팔고 그래서 또 돈을 모읍니다. 사학가적인 기준이 있어요. 1960년 29살의 나이로 오늘날 세계 최대 면세점 업계 체인인 DFS 면세점을 창업합니다. 여러분 어디나 공항에 가면 되어 있는 저 DFS를 이분이 만들어낸 건데요. 대성공을 거두어서 매년 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1970년대 10년 지나지 않아서 후반부에는 5천여 명의 직원을 거느리면서 연간 3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립니다. 매년 3조 9천억 정도 매출을 올립니다. 돈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요. 1988년에는 그의 재산이 1조 5천억이 돼서 포브스가 발표한 부자 순위 세계 23위 이름이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은 그는 굉장히 유명한 구두쇠입니다. 직원들에게 절대로 이 종이를
앞면만 쓰고 뒷면 버리지 않도록 뒷면 이면지를 항상 쓰게 하고요. 또 원찮게 소송에 휘말렸을 때는 변호사 수임료를 깎으려고 했습니다. 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제인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바깥 계산하지 않으려고 미리 일찍 일어나서 나갔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1988년 미국 경제주간지 포브스가 글을 두고 돈 많고 무자비하며 그러나 결단하기는 가쁘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진짜 모습을 알게 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 1997년 DFS 면세점을 매각할 때에 법적 분쟁이 생겨나면서 회계장부가 공개됐습니다. 이 회계장부가 공개되면서 미국이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뉴욕 컨설팅 회사라는 이름으로 매년 2,900회 이상 15년 동안 2,900회 이상 지출된 금액이 있었는데 15년 동안 얼마가 나갔냐 40억 달러 5조 2천억 정도 되는 돈이 이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야 이 엄청난 돈을 빼돌렸구나 알아보니까 그 비밀장부 지출력 전부가 도네이션 기부입니다. 그가 애틀랜틱 필랜스트로피라고 하는 기부재단을 만들어서 전세계 교육, 인권, 과학, 의료 정리를 위해서 엄청난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가장 많은 돈은 자기가 졸업한 모교, 가난한 노동자인 자기를 공부시켜서 이렇게 큰 사업가 되게 만들었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코넬 대학교에 무려 6억 5천만 달러, 8,450억이라 되는 기금을 코넬 대학교에 기증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기증한 학교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에 6억 3천만 달러, 8,190억 원을 도네이션했고 스탠퍼드 대학에 1억 3천만 달러, 1,690억 원을 기여했고 고국인 아일랜드 여러 대학에 약 10억 달러, 1조 3천억 정도를 기부합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미국과 아일랜드를 넘어서 베트남,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러 나라에 기부 범위를 넓히고 개발도상국의 어린이들을 위한 수술비를 제공하고 아프리카의 급성 전염병 치료를 위해 거액을 기부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것을 기부를 하면서도 절대 내 이름을 밝히면 안 된다. 그래서 끝까지 본인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그런 부모로부터 가난하더라도 서로 도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웃을 살피고 돕는 그러한 정신을 본받아서 그가 비밀리 이렇게 전 세계 사랑의 선행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전 세계 기부한 금액은 무려 80억 달러, 10조 4천억이 넘습니다. 아동, 청소년, 인구, 의료, 건강, 교육, 과학, 기술, 인권, 평화 기부하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의 기부를 통해서 큰 건물을 천 개를 넘게 지었는데 단 하나의 건물도 자기 이름이 없습니다. 그의 손목지 시계가 10달러짜리입니다. 그 돈 많은 분이 저 10달러짜리 손목시계를 차고 다녔고요. 식당도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햄버거를 즐겨 먹었고 차도 지하철, 버스, 택시를 주로 이용했고 비행기 타서도 이코노미 클래스를 주로 탔다고 합니다. 2000년도 초반부터는 매일 11억 원을 기부했는데요. 그래야 자기가 죽기 전까지 자기가 전 재산을 다 사회에다 다 기부할 수 있다고 해서 매일같이 11억 원씩 기부하고 2016년 12월 마지막으로 남은 돈은 다 털어서 코넬 대학에 700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91억 원이죠. 기부재단의 모든 계좌를 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다음 세상을 떠날 때까지 샌프란시스코의 방투간까지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부인과 노년을 보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세계적인 거부 워렌 버핏과 빌 게츠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워렌 버핏은 그를 두고 그는 모범을 보였다. 나의 영웅이자 빌 게이츠의 영웅이며 모두의 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빌 게이츠는 놀라운 롤모델이자 살면서 베푸는 최고의 모범사례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전기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결코 변하지 않은 한 가지 생각이 있었다. 불을 사람을 돕는 데 써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면 마음에 들 것이다. 게다가 죽어서 기부하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기부하는 것이 훨씬 더 즐겁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큰 재벌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많은 기부를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그분이 한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렇죠. 이 수에 주머니가 없죠.
청구할 때는 돈을 갖고 갈 수 없고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라는 말도 했는데, 모으기만 하고 쓰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다 보니까 죽고 난 다음에 그 형제들끼리 재산 싸움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 가깝고 의가 좋았던 형제들이 다 재산 싸움하느라고 원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가진 거 많이 흩어서 쓸 때 더 보일 줄 믿습니다. 돈을 모으기만 하고 쓰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많이 모으고 많이 쓰고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천에 드러내는 주님의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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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 은혜 감사하면서 찬송가 31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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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의 인생 살아갈 때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되,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나요 맡긴 사명 잘 감당하여 많은 열매 맺는 주님의 귀한 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